롤러장과 흑백사진관,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복고 아이템들이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. 부모들에겐 옛 향수를, 청소년들에게는 이색 체험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즐길 거리로 떠올랐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7, 80년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었던 롤러장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. 서툴게 걷는 여학생부터 능숙하게 롤러장을 누비는 40대까지 손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. 그 40대 후반 요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흥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옛날 생각 많이 난다고. 뭐 음악도 옛날 음악 틀어놓고 이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. 부모와 함께 온 어린 학생은 처음 타보는 롤러스케이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복고 열풍을 타고 등장한 롤러장이 30, 40대에겐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10대와 20대에게는 새로운 운동을 소개하는 체험회장이 되고 있습니다. 컬러 사진의 등장으로 자취를 감췄던 흑백 사진도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. 최근 몇 개월 새 흑백 사진을 컨셉으로 광주에 문을 연 사진관만 10여 곳에 이릅니다. 어르신들은 그옛 향수를 많이 느끼죠, 찍으면서. 자기가 예전에 찍었던, 10년 전에 찍었던 결혼사진 가져와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또 그렇게 찍고들 해요. 90년대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관도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. 흑백도 옛날 느낌도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또 흑백이랑 컬러랑 또 사람이 다르게 보이니까.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향수를, 젊은이들에게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이 되고 있는 복고 트렌드. 서로를 공감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